이곳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해요. 자, 비주얼 수제버거답습니다. 아주 예술이에요. 와우, 이름이 멋지네요. 그랜드 캐니언. 좋아, 이거 하나랑 밑에 깔린 게 뭔지 궁금해요. This one. 아, 끝났네요. 이제 모비딕이래요. 예. 모비딕 1. 3. 오케이. 야, 햄버거가 3개 시키면 1kg 넘네. 원래 햄버거 좀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해요. 한국인이 수제버거를 거의 다 찾아먹고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진짜 한 4-5번 갔어요. 패스트푸드 버거는 사실 제가 그냥 길 가면서 먹는 사탕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은 블라디보스톡은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수제버거집은 뭐 전 세계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미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다 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왔습니다. 우후. Thank you. 요. 어휴. 야, 비주얼이 사진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요. 으르. 오리지널 먼저 먹어봐야죠. 너희 잠깐 나가 있어. 티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버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제 버거를 여러분들은 얼만큼 드셔보셨나요? 이 꽂혀있는 큰 이쑤시개 같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먹고 싶어하는 부분 얼기에 깊게 끝까지 꼽으셔야 돼요. 끝까지. 포크도 자 3분의 2 정도까지 꼽으셔야 돼요. 그리고 칼이 가장 중요한데 칼날이 톱처럼 돼 있습니다. 앞뒤로 살살살 달래줘요. 그러면 빵 얘네들이 어? 이 친구 좀 할 줄 아는데? 하면서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통! 잘려서 나옵니다. 자, 잘 잘렸죠? 그랜드 캐니언 정복해보도록 하죠. 와우. 자, 한 입만 더 먹고 말씀을 해드리죠. 패티가 약간 뭐랄까 촉촉함은 없어요. 육즙이 좀 흘러나올 정도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그것을 기대하셨다면 퍽퍽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육향 그리고 씹었을 때 이 질감 충분히 큰 점수를 줘도, 근데 이게 매력적이네요. 자, 좀 속도를 올려서 잘라도 단면이 아주 깨끗하게. 소고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약간 불긋불긋한 느낌? 미디엄 웰던 정도로. 두 번째 선수 등장입니다. 빰빰빠밤빠밤빠밤빰. 이것을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마당에 주인이 원하는 풀을 깔아놓은 거죠. 아, 감자예요. 소금기가 적절하게 배어 있어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바삭바삭하니 씹는 맛이 아주 재밌는. 쇽쇽쇽쇽쇽. 어우, 중간에 묵직하게 치킨의 패티가 느껴집니다. 단면. 두루루루룽. 약간 중국식 계란 후라이처럼 두툼하니. 역시. 희한하네요. 버거에 제가 간장 양념 베이스가 있을 줄 몰랐는데, 일본에 오야코동이라고 있죠. 거기에 올려있는 그 간장 베이스 양념 맛이 나요. 달고 끝 향이 간장 향이 계속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 패티에 약간 돈가스처럼 약간 밀가루 반죽이 좀 되어 있는데 거기 간장 베이스가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햄버거보다 나는 외국 가도 좀 한식을 먹어야 돼 하시는 어르신이나 친구들한테는 요거 약간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짠! 모비딕 피시버거입니다. 생선 살로 만든 패티가 있는데 아주 특이하죠. 색깔이 특이해요. 오징어 먹물 요소가 추가가 돼서 본 것도 처음이고 이제 먹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수제버거집 가면 꼭 생선버거를 팔면 꼭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튀김 기술은
생선가스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빵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빵인데 벌써 생선 맛이 나요. 저는 이제 비린 음식을 못 먹어요. 어릴 때 어머님이 바쁘셨는지 생선 구이를 한번 잘못 주셔가지고 그 비닐이 굽다만 아주 비릿한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떨지. 와, 야, 요거는 고등어 구이 먹는 느낌. 진짜 고등어 아니야? 꽁치. 일단 비주얼을 보니까 여기 그냥 생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연어가 있는 것 같네요. 연어를 햄버거로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독특해서 한 번만 더 먹어봐야겠어요. 생선 가스처럼 마요네즈 베이스일 것 같은데 이거를 딱 올려서. 자. 그 정도 비리진 않아요. 근데 향이 강하긴 해요. 난이도가 높아요. 세 가지 버거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도장 받아야죠. 이게 은근히 재미가 있네요. 네. 셋이요. 자, 우리 시기야. Are you ready? Yes. 진작에 먹고 할걸 그랬어요. 야 이거 맛있겠네. 독두새우 느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해서 먹자. 두 개 믹스해서 1kg. 투 라멘 한 네 피스? 이거 네 피스 먹으면 될까요? 그래. 일단 하나씩. 네 피스. 네 피스. 4 피스. So it's one flank. 5,150. 오케이. 10만 원어치 먹네요. 10만 원. 그래, 딱 좋네. 10만 원어치 먹는 건데. Do you have beer? Beer. I don't have beer. 아, 네. We take another store. That's okay. Okay. 야, 왔는데 맥주 한 캔씩만 사오자. 오케이, okay. 맥주 사올게. 형이랑 갔다 오자. 아, 이거 생맥 파는 데 가야 되는 거 생맥 파는 데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생맥을 파는 데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기 다 음료수인데. 자,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op? Pop. Beer. There. 다시. 오, sir. Thank you. 여기 물어보자. 젊은 애들한테 물어볼까?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op? Pop. We want buy a beer. Beer. No. 야, 저기 가서. 저거 관람차나 타고 가자. 밥 먹고 오라 그래. 이거 Beer. Thank you. 카페? 오케이. Thank you. 깜짝 놀랐네. 이러길래. 여기다. 여기 있네. 비어. 카코인? 아, 따꼬이. 어디? 2. 컵 필요 없나? 필요 없어. 해주는데? 200. 스바. 무슨 얘기하고 있어? 가만히 있었어. 야, 얼굴 표정들 봐. 지쳐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기차 타면 그냥 기절할 것 같은데? 소등하면 우리 영화 봐야지.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얼마 참았는지 알아요? 뭐. 남길이 형이 다운받으라는 영화들이 다 재밌는 영화인 거야. 뭐. 그냥 상업영화. 뭐 받았는데? 악질경찰 무례한. 끝까지 간다. 아,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니까. 주옥 같은 명작들이어서. Number 26, your ramen is ready. 26.
아 여기 셀프 서비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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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대박. 다 우리 거야? 먹자.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진짜 맛있다. 국물 죽인다 형. 게살. 어, 나 인정, 인정. 맛있죠? 진짜 맛있어. 맛있죠? 어, 맛있다. 인정, 인정. 아, 주피라 잘 왔다, 여기. 형이 해준 짬뽕이랑 이런 어떤 게 나아요? 우와. 우와. 완전 맛있어. 야, 완전 맛있어. 아, 진짜? 와우. 와, 독도. 와. 야, 이거는 근데 정말 새우과자에 나오는 그 새우 같다. 광고에 나오는? 와, 알이야? And you have eggs? 우와! 와! 야, 이게 대박이네. 우와! 와우! 우와! 야, 이거 맛있는데? 맛있지, 대박이지. 너무 맛있는데? 해외에서 나 음식 잘 못 먹는데. 이거 먹어, 이게. 너가 이제 날 까줘. 나는 이거 곰새우로 깔 테니까 너는. 아, 난 사실 이걸 널 주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차가워가지고 지가 먼저 먹은 거야. 아, 아 진짜. 규필이 알지, 규필이 마음. 보기 좋으네. 이런 우정 며칠까지 갈까? 하루. 한 3일 봅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씨.